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지금 댓글창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MZ세대십니까? 네, 저 MZ세대 맞습니다. MZ세대인데 그 M세대,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네,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빠른 밀레니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댓글란에서들. 여주 씨는 무슨 세대예요? 전 저도 M세대에 들어갈걸요? M? 아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라떼 세대입니다. 박현경 기자는 9to5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MZ세대니까. 저는 MZ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기성세대에 속하는지 9to5가 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 4일제도 행복하고. 그건 네. 물론 행복합니다. 우리 네. 박 기자는 착합니다. 네. 네. 자, 어제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당했다고 이 당국이 방금 전에 끝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발생한 565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자, 어제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끔찍했던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총기 난사 현장은 뭐 어디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어제는 특히 아이들이 많았던 곳에서 총격이 일어나서 가족들끼리 무섭고 또 참혹했던 상황을 경험한 스토리가 오늘 아침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은 메인주 루이스턴 지역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각각 발생했죠. 그런데 이 볼링장에서는 어제 어린이 청소년들의 밤 행사가 펼쳐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이 아이들이 많았던 편입니다. 네. 볼링장 주인은 어린이 20명 포함해 100에서 150명 정도 볼링장에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상당한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갑자기 총격이 벌어지니 사람들은 벤치 뒤에 숨고 테이블 아래로 재빨리 숨었고요. 심지어는 그 볼링공 굴려서 볼링 핀 맞추는 레인 네. 뒤쪽에 그 머신 기계 안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던 거기가 겁니다. 거기가 폭파여 있죠. 네네. 네네. 정말 아수라장이 된 그런 현장이네요. 정말 악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몇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요. 예? 라일리 듀몬트라는 여성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은퇴한 경찰인 자신의 아버지가 먼저 총성을 듣고 자신들을 코너 쪽으로 몰아넣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 테이블과 커다란 벤치를 갖다 놓으면서 어린이들이 그 뒤로 숨을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당시 급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은 딸아이 위에 누워 있었다고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네, 거네요. 그리고 또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 위에 누웠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서로 몸을 숨기고 보호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마치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성을 듣고도 그게 총격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면서요. 네, 이 브랜든이란 남성은 처음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풍선이 터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풍선이 아니었고 한 남성이 이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걸 봤다 했는데요. 곧장 그 볼링 레인으로 달려가서 볼링 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머신 위쪽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계 맨 꼭대기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요 아무 생각도 못할 듯 싶어요. 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생존자인 맥건 허친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무서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바리케이드를 치고 급하게 달려온 다른 부모님과 함께 그 공간에 있었다 했는데요. 그 함께 있던 부모 중 여성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조용히 911에 신고했다 했고요. 그런가 하면 조 리브스크는 총탄에 스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자신이 총에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총탄에 맞고 나서 내가 이곳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찰이 오긴 할까?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덜덜 떨면서 살아서 나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왜요? 며칠 전에도 왜 그 우리가 지진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대비 훈련을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용의자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사건이 동부 시간 어제 저녁 7시쯤, LA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발생했으니까 지금 사건 발생 17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 또 미 주류담배 화기 단속국 등 연방요원들까지도 용의자 수색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그 루이스턴 동쪽 리스본이란 지역 한 선박장에서 용의자 소유의 SUV 차가 네. 발견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예, 루이스턴 일대 학교들은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은 경찰 권고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임시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용의자가 검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당국은 그 일대를 봉쇄하고 검문을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용의자가 도주한 그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메인주 지리 특성상 그런데요. 메인주가 80% 이상이 산림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루이스턴 경계 쪽 습지에 있는 한 보호 구역만 100에이커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용의자가 만약 주변 지리를 잘 꿰뚫고 있다면 얼마든지 도망 다니면서 이 수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 용의자에 관한 정보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해 40살의 로버트 카드라고 나왔죠. 이 훈련받은 총기 강사에 이 지역 예비군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인주 정부 기관인 정보분석센터는 로버트 카드가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2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용의자가 검거가 돼야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런 충격, 매번 총기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하면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사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총기 난사가 565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요? 네.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어제 사건까지 이제 포함해서 모두 565건입니다. 하루에 거의 1.5건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여기서 총기 난사라고 하면 범인 제외하고 총격 피해자들이 4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4명 이상이요? 네. 수많은 총격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FBI는 단순 총격과 이제 구별을 해서 총기 난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555건 뭐 이렇게 들어도 아주 엄청난 수치인데 더 피부로 와닿는 수치가 있다고요? 네, 과거에 카이저 가족 재단으로 알려진 비영리 재단 KFF가 올해 실시한 총기 난사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요, 총기에서 살해된 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 성인들 중 거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기에 살해된 가족에는 살인 피해와 자살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요. 네. 또 총기로 위협받은 개인적 경험도 미성인 5명 중 1명 정도가 갖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총격으로 인한 부상을 목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평균 미성인 6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수치도 충격적인데 그러면 이번에 총기 규제 강화법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미 또 나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격 소총 그리고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재차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성명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할 걸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면서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총기 규제를 언급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지난해 텍사스주 그 유벨디 초등학교 또 뉴욕주의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에 공표를 했는데 근데 그 법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내용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걸 언급한 것이고요. 이 밖에도 총기 구입 위해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안전한 총기 보관함을 의무화시키는 것 마지막으로는 총기 제조 업체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번 사건으로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상처 입은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범인이 정신 이상으로 뭐 병원에까지 입원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집을 수색을 해서 총기가 있으면은 압수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